임실군이 김장 페스티벌에 김장 김치 사전 주문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폐교된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탈바꿈합니다. 우리 지역 소식 이몽진 기자입니다. 임실군은 김장 페스티벌 사전 신청 기간을 오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하고 다음 달 2일 안에 신청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현장에서 김치를 수령하거나 택배를 통해 전달받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는 김장 체험 행사를 3년 만에 재개해 오는 17일부터 4일간 사전에 신청한 소비자들이 직접 김장을 담글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김장 페스티벌에서는 총 102톤의 김치가 팔려 4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절임 배추와 양념을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2주간 연장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북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선정되면서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가 전북대 남원 글로컬 캠퍼스로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지난 3월 전북대와 공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K컬처 등 3개 학부를 신설하고 총 1,200명의 유학생을 유치해 자격증 취득과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제시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을 위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은 국산 농기계 성능 및 품질 향상 실증 기반을 마련해 농기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농업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확대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 소속 호롱불 봉사회가 고산면 취약가구에서 집수리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회원 15명은 혼자 사는 저소득 가구의 노후 화장실 등에 배관을 만들고 실내 설비를 정비하는 등 집수리 자원봉사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